더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푸바오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푸바오는 지난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당시 외교 선물로 보내온 판다 부부, 그러니까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낳은 아기 판다인데요.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푸바오가 만 4살이 되는 내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즘 동물을 찾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선 아기 판다 푸바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동물 외교의 역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중국 판다 외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데요. 당시 그 국민당 장제석 주석의 부인인 쑥메이링이라고 하는데 우리 발음은 송미령이라고 하죠. 예. 송미령 여사가 미국 그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기증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미국이 반일전선 구축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보내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줬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1949년에 대륙을 석권한 중화인민공화국 예. 또 이제 역시 판다에게 외교사절의 역할을 맡겼고 1972년에 중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낸 건데요. 워싱턴 국립동물원에 보낸 링링 싱싱에서 역사적인 중미 수교의 상징으로 미국인들의 사랑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판다를 대여 형식으로 외국에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판다 외교는 처음에는 이제 줬는데 예. 나중에 양상이 바뀌는 거는 원래 그 판다라는 게 그 중국의 고지대에서 한 1500에서 1600마리 정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 위기 희귀종이죠. 그래서 네. 1973년에 세계적으로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인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약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워싱턴 협약입니다. 그것이 체결되면서 판다는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이외에는 장기 임대 방식으로 판다 외교가 바뀌었죠. 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판다가 네. 저도 다큐멘터리 보니까 굉장히 싱싱한 대나무잎만 먹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면서요. 그래서 뭐 판다 전용 축사를 세우고 그다음에 중국인 전용 사육사를 이제 처음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비용만 뭐 그 한 100억 원 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판다 한 쌍당 공식 임대료가 1년에 100만 달러씩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데 물론 이 비용은 뭐 중국이 먹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월정위기 희귀동물인 판다의 번식 연구에 쓰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왔던 러바오, 아이바오 아까 얘기했던 예. 중국이 한국에 보낸 첫 번째 판다는 아니고요. 1994년에 한중 수교 2주년을 기념해서 밍밍하고 리리라는 그런 판다 부부를 임대해 준 적이 있는데 네. 그러나 밍밍 리리 부부는 1998년 외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임대료가 비싸고 이런 관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 반환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 판다 좋다고 해서 덜컥 받았다가 나중에 예. 이거 애물단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하얀 코끼리 속담 아시나요? 하얀 코끼리 속담요? 예, 예. 그게 그 태국 등 그 동남아에서 통용되는 그 속담인데 네. 하얀 코끼리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설화에 등장하는 되게 신령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예, 예. 이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하얀 코끼리가 들어가는 꿈을 꾼 뒤에 석가모니를 잉태했다 뭐 이런 거여서 굉장히 신성한 동물인데요. 그런데 네. 고대 샴 그 태국의 국왕은 예. 꼴보기 싫은 신하한테 이 하얀 코끼리를 하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샴이 시암이라고도 불리는 샴,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게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라면서 왜 미운 신하한테 선물을 줘요? 왜냐하면 신하가 이제 국왕으로부터 이제 하얀 코끼리를 받으면 지극정성으로 네. 키워야 되잖아요. 예. 어떤 일도 시킬 수가 없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먹잇값은 먹잇값대로 들고 경제적인 이득은 하나도 없는 거고 뭐 아무리 일도 시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잘 돌보지 못해서 코끼리가 죽으면 선물로 준 국왕을 욕보이는 셈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네. 국왕이 밉살 맞은 신하를 골탕 먹이고 결국 파산시키려고 이 하얀 코끼리를 하사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하얀 코끼리는 겉은 번드르르하지만 쓸모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처분도 어려운 애물단지를 일컫는 용어가 돼서 영국에서도 영어로 하얀 코끼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되돌려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선왕조 실록을 뒤져보니까 예. 역시 하얀 코끼리와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1413년 태종 실록인데 병조판서인 유정현이라는 분이
이 태종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네. 보고냐면 코끼리가 사람을 해쳤는데 사람이라면 사형죄에 해당되지만 코끼리를 죽일 수는 없고 예. 절도로 그 유배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끼리야말로 이제 일본의 그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인 원의지라는 그 이 사람이 있는데 예. 아시사카 그 요시모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친 선물이었다라는 건데 1411년에 받았는데 1년 10개월 뒤인 1412년 12월에 참사가 일어나는데 문제 이 코끼리가 공조 전설을 지냈던 이우라는 사람을 밟아 죽였다라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을 밟아 죽이는 일이 생겨요? 네,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본 국왕이 잘 길들인 코끼리를 바쳐서 그 삼군부라서 지금의 국방부 정도 되는데요. 네. 거기서 길렀는데 그런데 이우라는 인물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가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네. 뭐 저런 추한 몰골이 다 있어 하고 막 비웃고 침을 뱉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코끼리한테. 그러니까 이 자극을 받은 코끼리가 이유를 밟아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1년에 뭐 콩 수백 석을 막 먹고 그런 식으로 먹이를 많이 먹는 데다가 예, 예. 그렇게 이제 미운 털이 박혀 있었던 코끼리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사람까지 밟아 죽이니까 죄상이 드러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를 유배지, 유배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배지로 선택된 데가 전라도 장도였는데 여수에 있습니다. 아, 이 그래도 유배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유배죠. 뭐. 그게 뭐 멀리 보냈으니까 유배라고 그냥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6개월 뒤에 1414년 5월에 전라도 관찰사가 상서문을 올리는 내용이 있어요. 예. 실록에 나오는 건데. 아, 이 코끼리가 유배 온 코끼리인데 좀처럼 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수척해지고 코끼리가. 그리고 사람만 보면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제 그 상소문을 올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상소문을 받아본 태종 임금조차서 울컥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리고 예. 야 불쌍하구나. 코끼리 유배를 풀어주라라는 또 명을 내리게 되죠. 코끼리가 그럼 유배지에서 단식투쟁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소한 덕분에 태종의 사면령을 받고 육지로 올라오는데 예. 이 코끼리의 운명은 사실 기구했습니다. 이 세종 때 이르러서 1420년인데 전라도 관찰사가 또 이제 상소문을 올리는데 코끼리가 너무 많은 먹이를 축내서 백성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 사역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도 좀 이렇게 나눠서 코끼리를 교대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떠도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 요즘하고 비슷한데요.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골치 아픈 거 갖다 놓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도 좀 하라고 하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아 근데 코끼리 처지로 보면 예. 정말 이거 기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코끼리 자체도. 예. 또 사고를 치는데 1년도 안 돼서 충청도 공주의 사육사가 코끼리에 채워서 또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충청도 관찰사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게 코끼리 먹이는 그런 사료, 콩이 다른 짐승의 10배가 넘는다. 그리고 하루에 쌀 2말, 그다음에 콩 1말씩 먹는데 게다가 화만 남은 사람을 해치고 막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또다시 유배를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또 상소문을 올리는데요. 먼 바다 섬으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올리죠. 그래서 세종이 할 수 없이 이제 그래 그러면 좋은데 물과 풀이 좋은 곳으로 코끼리를 두라라고 명한 뒤에 네. 제발 병들어 죽게는 하지 마라라고 또 이제 신신 당부를 하죠. 일종의 외교 선물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사실 체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긴 한데 코끼리를 사육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 아닌가도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찌됐든 네. 관리하는 쪽도 그렇고 코끼리 입장에서 그렇고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사실은 코끼리만 또 보낸 게 아니라 공작새도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이니까 1589년인데 네. 당시에 조선을 방문 중이던 쓰시마 도주인 종의지 소 요시토시라는 사람이에요. 예. 일본 말로는. 공작 한 쌍하고 조총 몇 정을 이제 바쳤는데요. 네. 조선 조정에서는 이 생전 처음 보는 조총은 되게 환영을 했어요. 이게 또 신문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공작새의 처리를 두고는 아주 골머리를 썩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 공작새 기르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조선의 풍토에서 길러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처음 보는 새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고 이 또 선조 임금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러죠. 왜요? 그 봤자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새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예. 그리고 봤자니 좋아하지도 않고 조선의 풍토에도 맞지 않은 거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나 또 받지 않자니 외교적인 결례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선조하고 조정 대신들이 고심 끝에 묘안을 찾은 게 뭐냐면 예. 야 이거 좀 곤란하다. 일본 사신 일행이 떠난 뒤를 기다렸다가 잘 키우다가
떠나면 공작을 다른 섬에 보내자라는 거여서 결국 설왕설래 끝에 논쟁이 심합니다. 이것도. 예. 그러면서 결국 수목이 울창한 남양. 남양이 어디냐면 전남 고흥의 외딴 섬으로 옮겼습니다. 이 공작서도 유배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일본이 진짜로 하얀 코끼리 저주라는 게 어떤 건 줄 알고 일부러 뭐 그 조선을 좀 곤란하게 하려고 코끼리하고 공작서를 외교 선물로 보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달갑지 않은 그 일본의 선물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도 들었고 예. 정적인 낭비되고 또 조정의 공론도 공연이 또 흩어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얘기가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하얀 코끼리가 된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선물로 살아있는 동물 보냈는데 아 이거 처치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부터 이게 외국이 선물로 보내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진금 기수라고 하는데 진귀한 그 새와 기이한 짐승이라고 하는데요. 예.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그 유래가 3000년이 넘는데요. 네. 이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있는데 중국이죠. 예. 거기엔 각 제후국이 이제 선물로 바치죠. 그런데 서방의 제후국인 설해라는 나라가 오라는 명견 아주 뛰어난 개를 바치는데요. 예. 이때 그 개국공신인 소공 석이라는 사람이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왕을 아주 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토종이 아닌 진귀한 새와 짐승은 나라에서 기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잘못하면 큰 덕에 노를 끼친다. 아홉 길의 산을 막 다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데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서 이 공이 이질어진다라고 간합니다. 아 근데 반려견 한 마리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종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토종이 아닌 외국산 그런 진금 기수에 빠져서 백성을 돌보는데 애완동물 뭐 반려견 키운다고 막 정신 거기 팔리고 그러면 창업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일화는 후대 중국과 그 조선 한국의 군주들에게도 금과 옥조로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조 성종 임금은 일본에서 이제 원숭이를 받았는데 예. 그걸 후회하면서 아 내가 바로 뉘우치고 예조의 명에서 다시는 일본이 바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일화를 전하기도 하고 희대의 폭군인 연산군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연산군이 1502년에 일본이 암 원숭이를 바쳤어요. 네. 일본 원숭이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주 무왕의 일화를 자세하게 인용을 하면서 받지 말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예전에 그 세조 때인데요. 네. 이 그때 바친 앵무새는 값만 비싸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지금 또 일본이 암 원숭이를 바치려고 하는데 돌려주고 받지 않겠다는 말을 정말 점잖게 예의를 갖춰서 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산군의 얘기가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린 뭐 폭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갑자사화가 일어나기 한 2년 전에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고 여하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조 때 일본이 바친 앵무새는 명주가 천필의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짜가 어딨냐는 거죠. 조선도 그만한 선물로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연산군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때 대신들은 성준우와 이국준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안 받으면 외교 결례가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려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설왕설래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연산군하고 뭐 이 신료들하고 예. 이게 사실 희대의 폭군이라는 연산군의 일화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는 거죠. 네네. 이게 백성들의 삶에 되레 해가 끼칠 뿐이다라는 임금하고 그다음에 외교 결례이기 때문에 자칫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간언하는 어떤 신하의 어떤 그런 참담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아무리 앵무새라 그래도 비단 천필이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비싸죠. 바지 씌운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느낌이.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죠. 네. 네.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이런 논쟁이면은 굉장히 건전한 논쟁을 벌였다고 연산군 시대인데 특히나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니되옵니다 했던 분이 2년 뒤에 갑자사화로 다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거 있는데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쨌든 역사적으로 동물 외교에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나라가 위태로운 적도 있었어요. 그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고려 태조 왕건 때 일인데 지금도 그거는 외교적인 수수께끼입니다. 만부교 사건이라고 있는데 네. 942년 10월에 신흥강국으로 급부상한 거란이 고려에 사들단 30명과 함께 낙타 50피를 바치는데 네. 뭐 이때 하여튼 태조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죠. 거란 사들단이 30명을 모두 절도로 유배를 시키고 낙타 50피를 개경에 망부교 밑에서 메어놓아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그 이유를 밝히긴 밝혀요. 뭐라 그러냐면 이 거란이 예전부터 고구려의 옛 땅인 그 발해와 그 이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옛 맹약을 돌보지 않고 하루아침에 발해를 멸망시켰다라고 아. 하면서 이거는 거란이 무도하다. 예. 되게 심하다. 그러니까 이 거란과는 화친을 맺어서 이웃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낙타를 굶어 죽인 대가는 혹독했거든요. 예. 이 사건으로 거란과 고려가 단교를 하고 고려는 결국 세 차례에 걸친 거란의 그 침범을 받아갖고 전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 전라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뭐 처리를 하죠. 아니, 태조 왕건이 이건 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실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고려 외교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외교잖아요. 네. 잘하는 외교인데 네. 이거야말로 정말로 습기계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만북 고려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가지고 만북의 사건 후에 360년이 지났는데 충선왕이 이지연이라는 신하한테 물어봐요. 야 임금이 낙타를 뭐 수십 마리 정도 키운다고 해서 그 피해가 과연 백성들한테 갈까? 아니지 않을까? 네. 그냥 낙타를 돌려보내면 될 일인데 태조께서는 왜 굶어 죽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궁금해서 미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지연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알겠냐 그거를 태조 그 왕건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 후세 사람들이 뭐 어찌 알겠느냐 반드시 숨은 뜻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알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만 봐도 고려 태조 왕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때부터도 이미 동물 외교 역사가 시작이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동물 외교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서려가 뭐 명견을 그 주무왕한테 보냈다고 예. 하는 걸 치면 3,300년 정도 그렇죠. 된 주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니까 그 오래된 그런 역사고요. 예. 사실 그 역사 자료 이런 것들을 보고 최근에 푸바오 사례를 보면 사실 한 가지 해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전에 아기 판다 푸바오를 키워온 강철원 사육사라는 분이 네.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감명 깊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과 동물의 행복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푸바오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쉽고 슬프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철저하게 단독 생활을 하는 판다의 습성 그리고 4세 이후에 생기는 어떤 번식 본능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인간에게는 인생이 있지만 판다에게는 판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푸바오 뭐 우리 한국에서 그냥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푸바오를 생각하면 다시 보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 예. 중국에서 그런 여론이 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예. 왜 자꾸 뭐 데리고 올라 그러냐 데리고 갈라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아기 판다 푸바오의 경우는 성숙이 이루어지는 생후 4년차 즈음에 종 번식을 위해서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도 어차피. 그리고 푸바오의 어떤 국적은 중국이거든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다 차치하고서도 보면 이 강철원 사육사의 말처럼 푸바오의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 푸바오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적으로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태조실록에 등장하는 코끼리 네. 그 모습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철원 사역사의 언급을 이렇게 좀 이 가슴에 새기니까 태종 때 조선에 온 그런 코끼리 기사 코끼리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밟아 죽이고 사료값 때문에 이렇게 이리저리 막 유배당하고 맞아요. 원교에 다니는 코끼리의 운명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물단지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하얀 코끼리 같은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코끼리의 어떤 이른바 코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삶이었겠습니까? 아 그렇죠.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게 낯선 이역만리에 와서 그것도 뭐 못생겼네 뭐 지독하게 많이 먹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뭐 핀잔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밟아 죽인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거의 네? 이상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예. 키우기 어렵다고 해서 남해안 섬으로 유배당한 뭐 공작새도 있지만 그 코끼리나 공작새나 똑같이 스트레스에 빠졌겠죠. 그리고 뜬금없이 끌려와서 만북의 밑에서 할일 없이 굶어 죽은 낙타들. 그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의도 때문에 그런 희생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 외교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사람 중심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다 외교를 보더라도 미중 국교 수립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때는 우호와 협력의 마스코트로 사랑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는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동물을 이제는
그 외교 선물로 주고받는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판생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코생 판생 그다음에 공생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든다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네.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번에 판다 돌려보내면요. 좀 북한도 뭐 남북관계 좋다고 해가지고 풍산계 자꾸 주지 말고 이제 좀 뭔가 외교 개념을 좀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흔적의 역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uzhong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로맹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입니다. 베토벤은 위대한 음악가로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세계와 자아의 불협화음 속에서 베토벤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망 롤랭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토벤의 생애는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 쓴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것은 상처입은 영혼에서 태어난 하나의 노래라고 말입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로망 롤랭은 베토벤의 슬픔과 고뇌와 환희를 담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했고 무릎 꿇고 있던 자신의 마음은 어느새 베토벤의 억센 손에 이끌려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의 힘찬 손에 이끌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마치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슬픔조차 아름다운 창조의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어. 너의 그림자야말로 네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창조성의 원천이야. 베토벤은 저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베토벤의 음악만큼이나 그의 굴곡 많았던 생애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음악적 재능을 대중의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돈을 벌어들일 궁리를 했지요. 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하며 바이올린 하나 달랑 든 채 골방에 갇혀 지내기도 했던 어린 베토벤의 상처를 생각하며 그의 생가를 둘러보았습니다.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그런 우울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세심하게 가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토벤 가족의 가난과 비참의 흔적을